예,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. 오늘 또 소개할 매물은 경남 산천군 생초면 노원리에 있는 요 인근에 이 아름다운 이 호수도 있고 또 산골짜기에 완전히 뭐 첩첩산중에 있는 땅인데요. 그냥 관리지역입니다.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할 만한 참한 땅입니다. 자, 현장 가서 방송을 이어나가겠습니다. 이렇게 인근에 저수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자, 현장으로 갑니다. 자, 오늘 소개할 땅은 바로 앞에 있는 요 나락논입니다. 여도 뭐 나락 반, 피 반, 뭐 반반, 그쵸? 농사를 뭐 쓱 잘 짓는 편은 아니다. 자, 이곳은 경남 산천군 생촌면 노원리에 있는 컨테이너 주말 농장 부지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할 만한 땅입니다. 농막 주택으로 이거 주택 기록은 안산맞춤일 것 같고요. 동네에서 좀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난 감석도 받지 않는 그런 곳이라 보면 됩니다. 길쭉하게 카지 따랭입니다. 옛날 뭐 골짝골짝 땅도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. 골짝 땅도 다 그래요. 자, 이곳은 생산 관리 지역이고요. 금별 20의 용적률 80%입니다. 자, 또 햇바닥 꼬이노. 80%고요. 만약에 건축 허가가 난다면 136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지목이 답이고요. 땅 10만원에 지금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좌향은 서북향이에요. 서북향. 3m 도로 약 30m 접해 있습니다. 오늘 저 앞에 어르신이 요 인근에 요 계신 것 같은데 도로까지 풀치고 계십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하단부라 보면 되겠습니다. 그죠? 자, 전기는 요 인근에 전신주가 있으니까 땡기면 되고요. 지하수는 파야 될 것 같고, 그러네. 생초 그 IC, 그러니까 생초 그 고속도로 고속도로 그 IC에서 휴게소가 아니고 IC에서 여기까지 한 넉넉하게 그냥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생초 IC 10분 거리다. 생초 IC 10분 거리 접근성이 좋다. 산청 읍내까지는 약 25분 정도 하마 충분하게 산청 읍내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압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현장 방송은 마치고 또 사무실 가서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그 스케줄이 빡빡한 관계로 드론을 못 떼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위성지도로 간략하게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사무실 브리핑 이어집니다. 아직까지 그 이 산청은 때가 묻지 않아서 이렇게 산골 맛이 납니다. 그죠? 완전 첩첩 산중이다. 이 동네 앞으로 동네 중간으로 이렇게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일급수 실개천입니다. 요런 그 산골 풍경들이 참 아름답습니다. 이 산청은. 자, 하도 동네가 예뻐서 카메라를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. 자, 사무실 브리핑 이어집니다. 자, 사무실 브리핑 이어지겠습니다. 여기가 이제 생초 IC고요. 여기가 생초 면 소재지입니다. 아주 번화갑니다. 그리고 오늘의 매물은 이쪽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제가 생초 IC에서 내려가지고 생초 저 면소재지를 거쳐가지고 올라왔습니다. 북쪽 방향 올라와가지고 마을을 거쳐가지고 쇽 도착했습니다. 생초 IC에서 한 7-8분 정도 하면은 현장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.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곳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생초 면소재지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요. 다시 우회전해가 쭉 돌았습니다.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지고 마을에서 바로 좌회전해가지고 계곡 따라 쭉 올라왔습니다. 쭉 올라와가지고 이쪽 편에 보면은 그 작은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. 축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마지막 저수지 보이시죠? 여기에 오늘의 매물이 있습니다.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매물까지 왔습니다. 제가 올라온 과정은 이렇습니다. 여기 축사를 거쳐가지고 뺑 돌아가지고 언덕 위를 거쳐가 쭉 올라왔습니다. 쭉 올라와가지고 오늘 매물에 도착을 했습니다. 자, 그렇고요. 오늘의 매물은 여기에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조금 더 올라오면은 이렇게 가난한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. 낚시가 될란지 안 될란지는 낚싯대를 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은 이렇습니다. 좌향은 자, 여기가 정남향이고요. 여기가 정북입니다. 여기가 정서향이고요. 여기가 정동향입니다. 자, 우리 땅은 그 지금 이쪽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. 그 서북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요. 지금 우리 땅은 두 다랑이에요. 두 다랑인데 아까 전에 제가 한 다랑이라고 했지만 한 다랑이 두 다랑입니다. 두 다랑입니다. 우리 땅은 두 다랑인데 우리 나중에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은 이쪽 방향으로
북쪽 방향으로 남서향으로 건물을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. 단 지금 이 폭이 위에 따랭이 폭이 좁기 때문에 밑에 따랭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따랭이 있죠. 이 부분에 따랭이를 앞자락에 축대공사를 해가지고 한 따랭이로 만든 다음에 건물을 서북 우리 땅이 서북 방향이니까 남서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약간의 이제 토목공사를 해야 되겠죠, 그죠? 안 그러면은 토목공사를 안 하면 위에 따랭이 있죠. 위에 따랭이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셔도 무방합니다. 이 방향으로 건물을 지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폭이 좁아요. 여기 폭이 좁기 때문에 요 맞춰가지고 건물을 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크게 또 정사각형 모양을 건물 지려면은 이쪽 밑에 땅 축대공사를 쌓고 성토 작업을 하시면은 정사각형 모양의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습니다. 자,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토지 이용계획 확인. 자, 우리 땅 오늘 경남 산청군 생초면 753번지입니다. 그리고 쭉 보시면은 지목이 여기가 답이고요. 면적이 2255 제곱미터, 약 682평입니다. 그리고 우리 땅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. 건폐율 20의 용적률 80% 나오는데요. 산청군 조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보고 가축사유 제한구역입니다. 요거는 뭐 소축사는 동의서를 맡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축사는 적게 놓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문화재 보존 역량 검토 대상 구역입니다. 경상남도 문화재 보조례 있습니다. 그래서 건축허가를 낼 때는 건축허가도 날 수 있는 자리인데요. 건축허가를 낼 때는 도청에 문의를 조금 하셔가지고 허가를 내야 될 것 같아요. 일반 건축허가는 산청군의 그 건축허가를 내면은 약 15에서 20일 정도 하면은 건축허가 떨어지는데 문화재 보존 역량 검토 대상 구역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때문에 경상남도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약 석 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설마 지표라든지 발굴조사까지 뭐 가겠나? 왜냐하면은 경상남도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축허가 내는데 약 석 달 정도 걸리겠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. 뭐 중간중간에 또 별다른 그게 있는데요. 그런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. 자, 그렇고요. 자, 우리 땅의 경계가 이렇습니다. 이렇게.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적 편집도로 만 넘어가 보겠습니다. 짠, 이렇게 생겼습니다. 길주가 이렇게 생겼어요. 우리 땅 이곳에서 우리 땅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약 100m 정도 길이가 됩니다. 약 100m 정도 됩니다. 길이가 100m 정도 되고요.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약 한 30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두 다랑이기 때문에 한 다랑이 만들어서 건물을 지시면 반듯하게 남서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경남 산청군 생초면 노은리에 있는 나는 자연이다 주말농장 또 농막주택부지 또 그리고 주택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남도 도청까지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석 달 정도 소요된다. 이런 땅 그리고 농지원부 만들어도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전망이 좋아가지고 뭐 나 혼자 조용하게 그냥 요양삼아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마 일바고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경남 산청군 생초면 노은리에 있는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.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